육아라는 인생 주기의 매듭을 단단하게 지어갑니다. 따뜻한 돌봄이 있는 아빠들의 육아를 들여다봅니다. 저희 집은 어쨌든 와이프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애들 뭐 음식 같은 건 와이프가 하고 저는 그 좀 운이 좋게도 직장이랑 집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한 6시 이전에 보통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놀아주고 밖에서도 좀 놀아주고 뭐 주말 같을 때는 제가 한 번씩 음식 같은 거 해줄 때도 있고 어쨌든 와이프가 많이 하긴 하죠. 그래도 저는 뭐 좀 놀아주고 뭐 이런 게 한데 와이프가 힘들죠, 저보다는. 예. 육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담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신랑 칭찬을 조금 하자면 진짜 바쁜데 밤늦게 와서라도 설거지랑 빨래 개는 거는 신랑이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니까 저는 진짜 오롯이 애들한테만 전담할 수 있어서 제가 애들을 다 보고 신랑은 시간이 될 때 그게 조금 드물긴 하지만 그런 날 최대한 애들이랑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남편이 육아랑 살림을 많이 도와줘요 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게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 결혼, 부부라는 거는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누구는 도움을 주는 거고 누구는 도움을 받는다는 표현을 저는 싫어하는 편이에요. 박재윤, 이윤정 부부를 만났습니다. 2년째 육아휴직 중인 아빠 재윤 씨. 육아 고수의 포스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재윤 씨의 육아휴직 결심,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된 시기가 첫째가 돌 무렵쯤 됐고 둘째를 이제 막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첫째 돌 무렵에 손 가는 일이 많은데 임신까지 해서 임신한 몸으로 육아까지 하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동료분들도 이제 가정부터 이제 단둘이 하고 잘하고 나야 이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되게 만족해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면서 이제 첫째가 잘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옆에서 못 보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육아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확실히 많아져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시간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은 저한테는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여유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처음엔 육아가 왜 이리도 힘들까 볼멘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여유와 노하우 가득한 아빠로 환골탈태. 육아휴직이 가져온 아빠 육아의 성장이 이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 많이들 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지 아직까지 남자의 육아휴직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세간의 평가로도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친구들 보면 너 요즘 뭐해 하면 아 나 육아휴직 하고 있어 하는 얼마 썼단 아 뭐 1년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면 다들 놀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회사에선 받아들여 줬나는 둥 뭐 육아휴직 해도 이렇게 생활이 그냥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대부분 이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남자가 육아휴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중적이진 않구나. 약간 뭐 그런 걸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남편의 육아휴직 이후 윤정 씨도 한결 안정을 찾았는데요. 서로의 육아 비중의 균형을 잡으면서 부부는 감사와 이해도 배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 저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냥 가족이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마운 것 같아.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들의 특별한 점은
바로 아빠들이 주축이돼 활동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육아 부재를 함께 돕는 것은 물론 육아 지식도 공유하고 바깥 활동도 함께하면서 즐겁게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저희 순흐름 같은 팀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놀까 이렇게 좀 회의를 하다가 애들이랑 다 같이 과학체험관 가서 놀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놀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놀이 삼매경.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춰 동심에 녹아듭니다. 아빠들의 공동육아는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육아는 일상의 표정을 환하게 바꿉니다. 평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쉬고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나와서 놀면은 좋은 구경도 하고 육아로 받았던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느덧 함께 크는 사이가 된 가족들. 점차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동육아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하는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엄청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뭐 공동체나 이런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말 그대로 진짜 순우름. 저희가 막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끝나면 친구네 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다른 친구네 집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놀고 그렇게 함께 커온 친구들이 지금 저희 공동체 멤버들입니다. 나중에 커서도 이 공동체 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 순우름 같은 개념 하고는 있었어요. 아,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원래 순우름이었으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은 계기가 되고 더 똘똘 뭉치고 올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애들을 더 사랑스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동체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자녀 돌봄의 주 양육자를 엄마로 인식하는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남편의 육아 참여 확대가 곧 부부 간 육아 참여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단 방증인데요. 백인 아빠다는 일단 부부 간의 공동 육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가 아닌 아빠의 육아 참여를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아빠들한테 그 육아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 제공하고자 해서 마련된 게 백인 아빠 커뮤니티입니다. 아빠하고 책 읽기, 아빠하고 도서관 가기, 아빠랑 같이 뭐 놀이 해보기, 그다음 뭐 사진 찍기 이런 걸 통해서 아빠들이 육아의 경험을 쌓는 거죠. 자녀에 대한 격도 없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빠들이 어떤 용기를 마련해주면 그에 따라서 여성들이 독박육아 아닌 부부가 어떤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럼으로써 또 일가족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에서 활동 중인 이기룡 씨 댁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넣고 그 그릇에다가 초등학교 2학년과 7살 두 아들의 아빠인 이기룡 씨. 이전엔 아이들 돌봄 시간이 녹록치 않아 고민도 많았다는데요. 원래 전에는 주말까지 이제 일하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주말에 그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있는 시간을 갖자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아내랑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주말에는 이제 가족한테 온전히 이렇게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작년부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백인의 아빠단 미션은 바른 습관 형성 프로젝트. 수행한 한 주의 행동 미션들은 참여 아빠들과 함께 공유하는데요. 걱정이 앞섰던 아빠들도 어느새 슬기로운 아빠 육아 생활 중입니다. 좀 이제 다른 아빠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육아를 하는지 각자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빠 육아하기가 어렵다고만 느껴졌었는데 보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충분히. 아빠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 시간.
아이들과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의 육아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승원이가 다 한 거야. 이거 승원이가 다 한 거야. 막상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을까? 뭐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미션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백인의 아빠 미션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과 동네 플로깅이나 아니면 산책하기나 아니면 뭐 근처에 아빠랑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미션인데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부담 없이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알려주셔서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조그만데? 너무 조그만데. 잠깐만 여기 또 있을걸? 조그만데.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즐거움. 남편의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육아 참여는 아내의 생각도 바꾸게 했다는데요. 제가 처음에 출산 생각이 없었다가 첫째를 낳고 나서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많은 사랑을 저희 가족에게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처음인지라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일을 하고 와서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아 이런 상태라면은 둘째도 괜찮겠구나 해서 둘째도 낳게 됐고 선인분교 운동장이 오늘은 워터파크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선인분교는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고 공동육아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합이 잘 되기로 유명하답니다. 왠지 아빠들이 더 신나 보이는데요. 선인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들도 다 거의 다 부득이하지 않은 이상은 다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버님들 참석하는 비율 자체가 높으세요. 그래서 빠지면은 애들이 되게 섭섭해하다 보니까 아빠들 입장에서 더더욱 더 참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좀 많이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빠로서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와 보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육아에 대해서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또 그걸 보는 게 저도 행복하고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멀리 있을까요? 일상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채워가는 것. 아빠 육아의 보람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어린이들 마음대로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북적북적대는 게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래요.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동네 어린이들이 전부 다른 집 아저씨들에도 아빠처럼 그리고 선생님 잘 따를 수 있게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마을 같아요. 남편과 아빠라는 무게에 짓눌리기보다 함께 성장하고 즐기며 육아의 행복과 삶의 안정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아빠들의 진심이 육아로 진하게 스며들길 바랄게요.